안녕하세요. 요즘 N번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N번방에서 많은 피해 여성과 뭐 청소년들, 미성년자들 이런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N번방에 대해서 처음엔 몰랐는데,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유튜브로 찾아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알아서 정말 화가 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립니다. N번방을 이렇게 만들고, 뭔가를 이런 영상을 유포하고, 그리고 정말 피해 여성분들한테 정말 강압적이고, 정말 강제적이고,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텔레그램에서 뭐 알바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지금 현실이 참 저로서는 참 피해 여성분들한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같은 국민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이건 가해자는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고, 피해자들은 항상 숨어서 사는 우리 대한민국, 이 현실. 저는 너무 싫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피해자들이 정말 숨 죽이면서, 어딜 가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게 있는데,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면서, 당당하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저는,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있어요. 한 국민으로서. 이 가해자들, 그리고 그거를 시청한 시청자들, 저는 다 같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발 사형을 정말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나중에 나와서 똑같은 일을 또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본 사람이나 그거를 운영해서 다른 분한테 영상 유포한 사람이나 저는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하고 그 운영자, N번방 운영자 그리고 그 N번방을 그걸 보려고 하는 시청자 저는 정말 대한민국 같은 국민으로서 정말 저게 사람인가? 저건 사람이 아니고 정말 악마다. 악마들이다. 악마는 정말 빨리 죽여야 됩니다. 제발 사형을 시켜주세요. 저런 놈들은
정말 죽여 주십시오.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그 N번방 피해자 여성분들 정말 지금 너무 무섭고 두려우실 거예요. 진짜 피해자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 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가해자들은 제발 사형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